옛날 분들은 그래요. 행복하게 살려면 주도권을 먼저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주도권을 잡는다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. 그런데 그 뒤에 주도권을 뺏긴 사람의 불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지. 그래서 중요한 건 여자가 연약해. 그런데 내가 평생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. 그러면 주도권을 내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당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 이해 못해. 3회 위반 시 난 간다. 그러면 가는 거지. 그럼 절대 안 그래요? 규칙을 정하는 거죠. 정하는 거죠. 규칙을 정하고 본때를 보여준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양말을 아무 데나 버려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여보, 나는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막 너절부란 거를 쓰레기로 보여서 전 다 버릴 거예요. 그래. 근데 남자가 계속 버려. 그럼 어느 날 세 번 경고를 주고 싹 버려. 진짜 버려. 그리고 다음날 양말이 없어. 그럼 남편이 그 뒤부터는 절대로 안 펼쳐놓질 않아요. 봐주죠. 한 번은 봐주지 마. 세 번 봐주고. 예. 그리고 뻔때를 보여줘. 그러죠. 그 다음에 됐어요. 네. 맛보기 되셨죠? 똑똑하게 사회생활하는 법은 간단해요. 먼저 선임이 저를 괴롭혀. 좋게. 선배님, 저는 정말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선배님과 오래 하고 싶은데 누가 더 사회생활을 오래 할까요? 그 말 한마디면 그냥 그쪽에서는 뜨끔하죠. 그럼 그 뒤부터 저희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럼 끝나요. 선배한테 누가 오래 다닐 것 같아. 그다음에 돈 잘 버는 사람의 비밀. 저 궁금해요. 여러분 비밀은 그분들이 가르쳐 주겠어요? 안 가르쳐 주세요. 안 가르쳐 줘요. 예. 그럼 내가 터득해 가는 건데 내가 재벌이 될 만한 제목인가 먼저 아닌가를 판단하고 분석해야 돼. 맞아. 재벌이 될 사람은 10원 하나를 모아서 가는 건데 내가 목돈을 한 번에 그냥 먹으려고 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. 요 맛백입니다. 뭐 더 진행할까? 어느 거? 골라주세요. 네?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냥 저거는 이경의 진짜 성공 비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. 아니 여기 진짜 궁금한데? 성공 비법이니까. 네. 아 이것도 궁금해요. 왜냐하면 맞아. 이경애 씨가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진짜 성공 비법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맞아 맞아. 네. 이 안에 사실은 저 세 개가 다 들어 있어요. 아. 그러면 저 이거 선택할래요. 그러실래요? 네.